약 50m 앞에서 유턴입니다. 계속 보고 앞에도 보고 없으면 가면 되고 있으면 멈추고. 원래 깜빡이 두 번 까딱해야 되는 거 기억나요? 네. 그럼 당점 하나 5점. 2차로가 가운데. 차가 너무 빨라. 나 같으면 이렇게 천천히 가겠어. 이렇게 아, 네.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보고 안전 확인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천천히 가겠어. 아, 네. 마음이 급해. 왜 이렇게 급하실까 우리 언니? 여기가 2차로야. 아, 여기가 2차로야. 도로를 안 본다는 얘기야 지금. 화살표를 보세요. 저긴 좌회전 차로죠? 직진 1차로, 2차로, 3차로죠? 좌회전 차로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. 1차로가 아니야. 1, 2, 3이죠? 좌회전 차로, 우회전 차로죠? 그죠? 이해했나요? 이거 얘기했는데. 물론 뭐 다 기억은 안 날 수 있어. 이해는 해요. 가자, 버스. 야! 신호밖에 이제. 넌 못 지나간다. 아, 신호밖에 되지. 다음 시간 우리 밖에 근데. 저 앞에까지 가야 돼. 무지개 동작부터 먼저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이러고 나서 동작을 해야지. 그 봐봐. 왜 중립을 해야 되는지 알죠? 앞차가 저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단 말이야.